자, 우리 시장 어느덧 오늘도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 내시라고 좋은 종목 매일매일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오늘도 공략 가능한 종목 이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양시장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 현 시점에서 종가에 베팅을 해볼 만한 종목,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마감 공략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현재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매수 좀 들어오면서 어제 가격 조정은 있었지만 오늘 올 이평선 때 이탈 없이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 케미칼 매수 관점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양극재, 음극재 동시 생산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양극재 사업 부분에 적자가 좀 있었지만은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하고 선 생산에 대한 재고 평가가 좀 마무리되면서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2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진출 선두 업체로서 이제 광양의 3, 4단계 양극재 증설 이후부터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물량은 유럽 쪽에 대한 시장에 좀 집중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지 생산 체계의 가치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작년 4분기부터 해상 운임이 급등함에 따라서 2024년도부터 1차 한 2만 9천 톤 유럽 쪽에 대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우호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기 소재 쪽에 대한 안정적인 음극재 사업분의 이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사업분의 흑자 전환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상향하는 그런 구조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생산 기지가 좀 집중돼 있는 중국이랑 유럽 쪽 작년도 생산 매출이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 오늘 종가로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 케미칼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 17만 원에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극재 사업 부분의 안정적인 이익성, 그다음에 그 양극재 사업 부분에 대한 흑자 전환, 그다음에 인조 음극재 사업 부분에 대한 지금 2023년도부터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우상향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18만 8천 원 대로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더 부각되면은 좀 중기적으로 한 20만 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절가는 15만 5천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시점도 좋다라는 말씀과 함께 중기적으로 뭐잘 간다면 2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손절가는 15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진투자증권 분담 WM센터 한민혁 부부장과 함께 종가 공략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